16편 사연 봅시다. 볼링장. 나 내일 볼링장에 가서 발가락 부러졌잖아. 아이씨, 생각해도 싫어하지. 우선 공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퉁 소리가 나면 안 돼. 반만 왼쪽하고 가운데로. 그치,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운동을 안 하고는 못 산다. 운동을 해야지 뭐 삶의 낙이다. 이런 분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볼링 때문에 한번 이제 다치셔가지고, 이제 여기 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손가락도 좀 불편하시고 그러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운동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많이 써서도 문제가 되지만, 급작스럽게 힘이 간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테니스를 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스쿼시를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갑자기 비틀어지거나, 갑자기 멈춰가지고 충격을 받는다거나,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갑자기 힘을 이렇게 툭 하면서 꺾이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이 동작을 할 때, 급작스러운 동작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먼저 하고 해라 라고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볼링장에 가가지고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스트레칭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털고 하겠지. 아마 보통 그럴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쉬는 동안에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볼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쭉 던지잖아. 그러면 좌우하고 앞뒤 정도로 힘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공은 아래로 던지니까. 옆으로 던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힘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 동작을 열심히 해주고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낫다는 거죠. 볼링을 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자주 간다.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를 좀 더 길러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링 정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평상시에 악력계 같은 경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근육, 앞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뒤로 움직이고 앞쪽으로 움직이고, 아주 무게가 안다면서 무게감 정도가 느껴지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뒤쪽, 앞쪽, 옆쪽, 위쪽 빙글빙글 이런 정도로 운동을, 근력 운동을 좀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스트레칭은 그냥 근육을 좀 늘어나게 해주는, 풀어주는 개념이고, 요거는 근력 자체를 좀 더 키워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생수병 같은 거? 생수병 괜찮아요. 생수병도 괜찮은데, 생수병이 내가 좀 더 가볍다 그러면 그 무게를 좀 조절을 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령도 괜찮아요. 아령도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뭐 한 1kg짜리 정도, 2kg짜리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너무 무게감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느낌이 좀 확실히 좀 가는 느낌이다 정도 되는 경우가 중요해요.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찜질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얼음 찜질보다는 무조건 따뜻한 찜질. 왜냐면 피가 많이 가고 조직을 좀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을 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 조직이 좀 더 이제 부어있고 썩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음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찜질을 하는 거는 좋은데,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한다고 약간 아대같이 하는 거는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죠. 지금 이 손목이 가장 큰 무리가 되는 거는, 평상시에 아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운동을 할 때 내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과도하게 젖혀지는 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는 게 아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도움이 돼요. 완전히 정말 면으로 돼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만 잡아주는 아대는 기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있는 정도의 아대를 해주는 거는 과도하게 손목이 확 꺾이거나 확 젖혀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